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린 그림은 제 작문만큼 평판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도대체가 인간의 말을 도통 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문 같은 것은 저한테 그저 익살꾼의 인사말 같은 것이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선생님들을 좋아서 미쳐 날뛰게 했습니다만 저 자신은 전혀 재미를 느끼지 못했고 그림은 만화 같은 것은 별도입니다만 어린아이 수준의 아류작밖에 못 그리긴 했지만 대상을 표현하느라 나름대로 다소 고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술 시간에 본으로 쓰는 그림은 시시했고 선생님의 그림도 형편없어서 저는 표현 기법을 엉터리로 혼자 연구하고 실험해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저는 유화 도구도 한 벌 갖고 있었지만 인상파 화풍을 따라 그려봐도 제가 그린 그림은 마치 일본의 전통 종이 공예처럼 밋밋한 게 도통 물건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닷게이츠의 말을 듣고 그때까지 그림에 대한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름답다고 느낀 것을 아름답게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안이함과 어리석음. 대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관에 의해 아름답게 창조하거나 추악한 것에 구토를 느끼면서도 그에 대한 흥미를 감추지 않고 표현하는 희열에 잠겼던 것입니다. 즉,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조금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원초적인 비법을 닷게이츠한테서 전수받은 저는 예의 여자 손님들 몰래 조금씩 자화상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봐도 흠칫할 정도로 음산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슴속에 꼭꼭 눌러 감추고 감추어온 내 정체다. 겉으로는 명랑하게 웃으며 남들을 웃기고 있지만 사실 나는 이렇게 음산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 어쩔 수 없지 하고 혼자 인정하고는 그 그림은 닷게이츠 외에는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 익살 밑바닥에 있는 음산함을 간파당하여 하루아침에 경계받게 되는 것이 싫었고 어쩌면 이것이 내 정체인 줄 모르고 또 다른 취향의 익살로 간주되어 웃음거리가 될지 모른다는 의구심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건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림은 바로 이불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미술 시간에는 그 도깨비식 화법은 숨긴 채 그때까지 하던 대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그리는 평범한 기법을 썼습니다. 닷게이츠한테만은 전부터 저의 상처 입기 쉬운 내면을 예사롭게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자화상도 닷게이츠한테는 마음 놓고 보여주어서 대단한 칭찬을 들었고 잇따라 도깨비 그림을 두 장 세 장 그려서 닷게이츠한테서 너는 위대한 화가가 될 거야 라는 또 하나의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보 닷게이츠는 여자가 홀딱 반할 거라는 예언과 위대한 화가가 될 거라는 예언, 이 두 가지 예언을 제 이마에 새겨주었고 저는 이윽고 도쿄로 상경했습니다. 저는 미술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전부터 저를 고등학교에 넣어서 장차 관리로 만들 생각이셨고 저한테도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대꾸라곤 전혀 하지 못하고 멀거니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4학년이 되자 시험을 쳐보라고 말씀하시기에 저 역시 벚꽃과 바다의 중학교에 어지간히 실증나 있던 참이라 4학년을 수료한 뒤 5학년으로 진급하지 않고 도쿄의 고등학교에 시험을 쳐서 합격하고 바로 기숙사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숙사의 불결함과 조악스러움에 질려 익사를 떨기는커녕 의사한테서 폐결핵이라는 진단서를 받고 기숙사에서 나와 우에노의 시꾸라기 동에 있는 아버지의 별택으로 옮겼습니다. 저한테는 단체 생활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불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또 청춘의 감격이라든가
젊은이의 긍지라든가 하는 말은 듣기만 해도 닭살이 돋았고 고교생의 기계라느니 하는 것은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실도 기숙사도 비뚤어진 성욕의 쓰레기통으로 느껴졌으며 저희 완벽에 가까운 익살도 거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한 달에 일주일 내지 2주일만 그 집에 묵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상당히 넓은 그 집에 집 지키는 노부부와 저 이렇게 세 분이어서 저는 슬쩍슬쩍 학교를 빼먹었습니다. 그렇다고 도쿄 구경 같은 걸 할 마음도 없어서 집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며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상경하시면 매일 아침 서둘러 등교했습니다만 사실은 홍고의 센다기 동에 있는 서영아가 야스타 신타로 선생의 화방에 가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대생 연습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나오고 나니까 학교에 가도 제가 마치 청강생 같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듯해서 제 자격지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랄까 저 스스로 흥을 잃게 되어 학교에 가는 것이 점점 내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끝내 애교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쳐버렸습니다. 교과 같은 것도 한 번도 외우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저는 화방에서 어떤 미술학도로부터 술과 담배와 창녀와 전당포와 좌익사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묘한 배합입니다만 사실입니다. 그 미술학도는 호리키 마사오라고 하며 도쿄의 상인 계층이 사는 시타마치에서 태어났고 저보다 6살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립 미술학교를 졸업한 뒤 집에 아틀리에가 없어서 화방에 다니면서 서양화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5엔만 빌려줄 수 있을까? 그저 서로 얼굴을 알고 있는 정도였고 그때까지 말 한마디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 5엔을 내밀었습니다. 좋아, 마시자. 내가 너한테 한 통 내는 거야. 착한 꼬마로군.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화방에서 가까운 호라이동의 카페로 끌려간 것이 그와의 교우의 시작이었습니다. 전부터 자네를 주목하고 있었지. 그래, 바로 그거야. 그 수줍어하는 듯한 미소. 그것이 장래성 있는 예술가 특유의 표정이라고. 자, 서로 알게 된 기념으로. 건배. 기누 씨, 이 녀석 미남이지? 그렇다고 반하면 안 돼. 이 녀석 덕분에 유감스럽게도 난 화방에서 두 번째 미남이 되어버렸어. 호리끼는 까무잡잡하고 단정한 얼굴에 그림 그리는 학생으로서는 드물게 반듯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고르는 취향도 얌전하고 머리카락은 포마드를 발라 찰싹 붙이고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익숙하지 않은 장소이기도 한데다 그저 겁이 나서 팔짱을 끼었다 풀었다 하며 말 그대로 수줍어하는 듯한 미소만 띄고 있었습니다만 맥주를 두서너 잔 마시는 동안 묘하게 해방된 듯한 홀가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야야, 시시해. 그런 곳은 시시하다고. 학교란 시시한 거야. 우리의 스승은 자연 속에 있나니. 자연에 대한 정열. 그러나 저는 그의 말에 도통 경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보군. 그림도 시원찮을 게 틀림없어. 그렇지만 놀기에는 괜찮은 상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예지의 진짜 건달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저와 형태는 달랐지만 인간의 삶에서 완전히 유리되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저의 동료였습니다. 그가 의식하지 못한 채 익살꾼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익살꾼의 비참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냥 노는 것뿐이야.
놀이 상대로 사귀는 것뿐이야 하고 언제나 그를 경멸하고 때로는 그와의 교제를 부끄럽게 여기기까지 했으면서도 같이 다니는 사이에 결국 이 사나이한테조차 당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남자를 호인, 드물게 보이는 호인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인간 공포증이 심한 저도 완전히 방심한 채 좋은 도쿄 안내자가 생겼다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 전차를 타면 차장이 무섭고 가부키 극장에 가고 싶어도 붉은 카펫이 깔려있는 현관 계단 양쪽에 쭉 늘어서 있는 안내양들이 무섭고 레스토랑에서는 등 뒤에 조용히 서서 접시가 비기를 기다리는 웨이터가 무섭고 특히 돈을 치를 때 아, 그 어색한 손놀림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뭔가를 사고 나서 돈을 건넬 때면 인색해서가 아니라 너무 긴장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서 어찌러찔 현기증이 나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거의 반쯤 미친 것처럼 되어 값을 깎기는커녕 거스름돈 받는 것조차 잊어버릴 뿐더러 산 물건을 가져오는 것조차 잊은 적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서는 도쿄 거리를 다닐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종일 집안에서 뒹굴거리며 시간을 보낸 속사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리키한테 지갑을 맡기면 엄청나게 값을 잘 깎는 데다 잘 놀 줄 안다고나 할까?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게 돈을 썼으며 비싼 택시는 멀리하고 전차, 버스, 증기성 등을 각각 잘 활용해 최단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수완도 보였습니다. 또 아침에 매춘부한테서 돌아올 때면 무슨 무슨 요정에 들러 목욕을 하고 따끈한 두부에 가볍게 술 한잔하는 것이 몇 푼 들지 않으면서도 호사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고 현장 교육도 시켜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포장마차에 소고기 덮밥, 참새구이가 싸면서도 자양분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설교했고 전기불량만큼 술기운이 빨리 도는 것은 없다고 보증했습니다. 어쨌든 계산하는 일에 관해서는 저한테 일말의 불안이나 공포도 느끼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호리키와 교제하면서 또 좋았던 점은 호리키가 상대방의 생각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고 소위 자신의 정열이 분출하는 대로 혹은 그 정열이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온종일 시시한 얘기를 계속 짓거려대서 둘이서 걷다가 지쳐도 어색한 침묵에 빠지게 될 염려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과 접할 때면 끔찍한 침묵이 내려앉을 것을 경계하느라 원래는 입이 무거운 제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익살을 떨었지만 이제는 호리끼 이 바보가 무의식적으로 익살꾼 역할을 자진해서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흘려들으면서 가끔 설마 하는 등 맞장구를 치면서 웃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술, 담배, 창녀 그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공포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상당히 괜찮은 수단이라는 사실을 저도 이윽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단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제 소유물을 모두 팔아치워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창녀라는 것은 인간도 여성도 아닌 백치 혹은 미치광이처럼 느껴져서 그 품 안에서는 완전히 안심하고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서글플 만큼 정말이지 티끌만큼도 욕심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서 동료로서의 친근감 같은 것을 느끼는지 저는 언제나 창녀들로부터 거북살스럽지 않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호감을 샀습니다. 아무런 타산도 없는 호의, 강요하지 않는 호의, 두 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한 호의, 저는 백치 아니면 미치광이 같은 그 창녀들한테서 마리아의 후광을 실제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간에 대한 공포에서 도망쳐 조촐한 하룻밤의 안식을 찾아 그야말로 저와 동료인 창녀들하고 어울리는 동안 어느 틈엔지 저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종의 역경 기운이 저에게서 풍기게 된 모양입니다. 그것은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위 부록이었습니다만 그 부록은 점차 선명하게 표면으로 떠올랐고 저는 호리케한테서 그 사실을 지적당하고는 아연실색하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속된 말로 저는 창녀로 여자 수행을 쌓았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여자 다루는 솜씨가 눈에 띄게 좋아졌던 것입니다. 여자 수행은 창녀한테서 쌓는 것이 제일 엄격하고 효과도 있다고 하던데 이미 저한테는 여자를 잘 다루는 도사 냄새가 배어버려서 여자들이 창녀뿐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 냄새를 맡고 접근하는 추잡하고도 불명예스러운 분위기가 몸에 배어들었고 그런 점이 제가 창녀들에게서 얻은 정신적 휴양 따위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나 봅니다. 호리끼는 반은 공치사로 그 말을 한 것이겠지만 슬프게도 저 또한 짚이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다방 여종업원한테서 유치한 편지를 받은 기억도 있고 사쿠라키 동의 이웃집 장군 댁에 20살 정도 되는 따님이 매일 아침 제가 등교하는 시간에 별로 볼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옅은 화장을 하고 자기 집 문을 들락거리기도 하고 소고기를 먹으러 가면 제가 점잖게 있어도 일하는 여자가 편지를 건네고 단골 담배가게 딸이 건네준 담배값 안에서 편지가 나오고 가부길을 보러 갔을 때 옆자리에 앉았던 여자한테서 또 한밤중에 취해서 전철에서 자다가 편지를 받고 생각지도 않았던 고향의 친척집 딸한테서 애절한 편지가 오곤 했습니다. 또 누군지 알 수 없는 아가씨가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손수 만든 듯한 인형을 놓고 가기도 했지요. 제가 극도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뿐으로 끝나버려서 그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만 뭔가 여자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드는 분위기가 저의 어딘가에 달라붙어 있다는 사실은 여복 자랑이니 뭐니 하는 바보 같은 농담이 아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호리끼 같은 놈한테서 그 사실을 지적받고 굴욕 비슷한 씁쓸함을 느낌과 동시에 창녀들과 같이 지내는 일에도 단박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호리끼는 최신 유행을 쫓는 그런 허세에 더해 어느 날 저를 공산주의 독서회인가 하는 비밀 연구에 데리고 갔습니다. 호리끼 같은 인물에게는 공산주의 비밀 모임도 예의 도쿄 안내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소위 동지들한테 소개되었고 팸플릿을 몇 개 사게 되었고 상석에 있던 퍽 못생긴 청년한테서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얘기가 당연하고 빤한 얘기로 느껴졌습니다. 그야 그렇겠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속을 알 수 없는 더 끔찍한 것이 있다. 욕심이라는 말로도 부족하고 허영이라는 말로도 부족하고 색과 욕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늘어놓고 보아도 부족한 그 무엇. 저로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인간 세상의 밑바닥에는 경제만이 아닌 묘한 괴담 비슷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괴담에 잔뜩 겁먹은 저는 소위 유물론이라는 것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수긍하면서도 그것을 통해 인간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거나 새싹을 보고 희망의 기쁨을 느끼거나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공산주의 독서회에 출석했고 동지들이 무슨 큰일이나 되는 것처럼 긴장한 얼굴로 1 더하기 1은 2나 다름없는 거의 초등수학 비슷한 이론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워서 예의 제 익살로 모임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점차 연구의 무거운 분위기가 풀어져서 제가 그 모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기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나 봅니다. 그 단순해 보이는 사람들은 저를 자기들처럼 단순하고 낙천적인 익살꾼 동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는 그 사람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속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동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모임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석해 모두에게 익사를 서비스했습니다.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르크스로 맺어진 친근감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비합법. 저는 그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즐겼던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합법이라는 것이 오히려 두려웠고 그것에서는 한없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구조가 불가해해서 창문도 없고 뼛속까지 냉기가 스며드는 그 방에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바깥이 비합법의 바다라 해도 거기에 뛰어들어 헤엄치다 죽음에 이르는 편이 저한테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음지의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비참한 패자 또는 악덕한 자를 지칭하는 말 같습니다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음지의 존재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세상에서 떳떳하지 못한 놈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다정한 마음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다정한 마음은 저 자신도 황홀해질 정도로 정다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또 범인 의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인간 세상에서 평생 동안 범인 의식으로 괴로워하겠지만 그것은 조강지처 같은 나의 좋은 반려자니까 그 녀석하고 둘이 쓸쓸하게 논의는 것도 제가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또 속된 말로 뒤가 캥기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상처는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저절로 한쪽 정강이에 생긴 것이 크면서 치유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 뼈에까지 닿아서 밤마다 겪는 고통이 변화무쌍한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퍽 기묘한 표현입니다만 그 상처가 점차 혈육보다 더 정겹게 느껴지고 그 통증이 상처에 살아있는 감정, 사랑의 속삭임으로까지 느껴졌던 저라는 남자에게 예의 지하운동 그룹의 분위기는 묘하게 마음이 놓이고 편했습니다. 즉 운동 본래의 목적보다 그 운동의 표피가 저한테 잘 맞았던 것입니다. 호리끼의 경우는 그저 바보 같은 놈이 찝쩍거리는 것이어서 저를 소개하기 위해 딱 한 번 그 모임에 갔을 뿐 마르크스주의자에게는 생산면의 연구와 함께 소비면의 시찰도 필요하다는 등 설익은 흰소리나 짓거려대면서 그 모임은 가까이 하지 않았고 저를 그 소비면의 시찰 쪽으로만 끌고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마르크스주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리키처럼 유행 쫓기를 좋아하는 허영심에서 마르크스주의자로 자칭하는 자도 있었고 또 저처럼 그저 비합법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 눌러앉은 자도 있었습니다. 만일 진짜 마르크스주의 신봉자가 이런 실상을 간파했더라면 호리끼도 저도 불같이 야단을 맞고 비열한 배신자로 낙인 찍혀 금방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호리끼도 좀처럼 제명처분을 당하지 않았으며 특히나 저는 합법적인 세계에 있을 때보다 그 비합법적인 세계에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소위 건강하게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래성 있는 동지로서 픽하고 웃음이 날 만큼 과장되고 비밀스레 다루어지던 갖가지 인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저는 그런 인물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뭐든지 태연하게 떠맡았고 쓸데없이 긴장해서 걔한테 동지들은 경찰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의심을 사거나 불신 검문을 당해서 실패하거나 하는 일 없이 웃으면서 또 남들을 웃기면서 그들이 위험하다고 칭하는 일을 확실하게 해치웠습니다. 그 운동에 가담한 패거리들이 큰일이나 되는 것처럼 긴장하고 시원찮은 탐정소설 흉내까지 내며 극도로 경계하면서 저한테 부탁하는 일이란 정말이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시시한 것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은 엄청 위험하다는 듯 잔뜩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당원이 되고 체포되어서 평생을 형무소에서 보내게 된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이 세상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매일 밤 잠을 못 내리며 지옥에서 신음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옥 쪽이 편할지도 모른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쿠라기 동의 별택에서 아버지는 손님이다 외출이다 해서 같은 집에 살아도 사흘이고 나흘이고 얼굴을 마주칠 일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어쩐지 아버지가 어렵고 무서워서 이 집에서 나가 어딘가에서 하숙이라도 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그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던 차에 아버지가 그 집을 팔 생각인 것 같다는 얘기를 집 지키는 노인한테서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의원 임기도 슬슬 다 되어가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선거에 나갈 의사도 없고 고향에 응가할 집도 지어놓았고 해서 도쿄에 밀원도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겨우 고교생에 지나지 않는 저를 위해 저택과 하인을 두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버지의 마음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처럼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집은 얼마 뒤 남의 손에 넘어갔고 저는 홍고의 모리가와 동에 있는 센유관이라고 하는 낡은 하숙집에 어두컴컴한 방으로 이사해 금방 돈에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버지한테서 매달 정해진 액수의 용돈을 받아왔고 그 돈은 2, 3일 안에 금방 없어졌지만 담배든 술이든 치즈든 과일이든 늘 집에 있었고 책이나 문방구나 옷 같은 것 일체는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언제나 외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단골이셨던 동네 식당에서는 호리키한테 메밀국수라든가 새우튀김 덮밥 같은 것을 사주어도 그냥 가게에서 나오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숙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면서 모든 것을 다달이 받는 일정한 송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자 저는 당황했습니다. 송금 받은 돈 역시 2, 3일 사이에 떨어져 버렸고 저는 덜컥 겁이 나고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아버지, 형, 누나들한테 번갈아 가며 돈을 부탁하고 자세한 얘기는 편지로 써보내겠습니다 라는 전보를 연발했습니다. 그 편지에서 호소한 사정들은 하나같이 익살스러운 허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웃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호리끼가 가르쳐준 전당포에 부지런히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늘 돈에 쪼들렸습니다. 필경 저한테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하숙집에서 혼자 생활해 나갈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숙방에서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이 끔찍했고 금방이라도 누군가가 갑자기 튀어나와 일격을 가할 것 같아서 거리로 뛰쳐나가 예의 운동과 관련된 심부름을 하거나 호리끼와 싼술을 마시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학업도 그림 공부도 거의 포기한 채 살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지 2년째 되던 해 11월 연상의 유부녀와 정사 비슷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 운명은 일변했습니다.